한영권 어디 갔나요? 직영점으로 외근 나갔는데 얘. 언제 들어오나요? 뭐 거기서 곧바로 퇴근한다 그러더라고 얘. 약혼 드레스 맞춘다 하더라고 얘. 약혼 드레스요? 채원이 약혼해요? 몰랐는 모양이네 얘. 언제 약혼을 한다는 거예요? 뭐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. 가족끼리 조촐하게 한다고 외부에는 알리지 않을 모양이네요. 이거 어때 엄마? 어, 다 나오고 이쁘다. 딱 채훈 씨 스타일이네요. 한번 입어보세요. 그럴까 엄마? 그래, 들어가서 입어봐. 어, 진우 씨. 어, 왔나? 안녕하세요. 엄마가 진우 씨 부른 거야? 약혼은 너만 하니? 아, 고마워 엄마. 맨날 말로만. 아, 저, 이 사람 옷도 준비됐죠? 네, 사모님. 둘이 같이 들어와서 입어봐. 드레스도 얼른 입고 나와요. 어, 차들이. 본부장님이 찾으세요. 네. 앉아요. 이건 그동안 차 대리하고 내가 중국 시장에 대해 조사한 자료예요. 수원 공장에 책임자로 옮겨줄 생각도 했는데 차 대리한테 해외 업무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중국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. 저더러 떠나란 말인가요? 좋은 케이스예요. 차대리가 정말 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. 채원이 약혼한다면서요? 그렇다면 나도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? 왜? 왜 나는 안 되고 서진우 씨는 되나요? 두 사람이 만난 과거가 어째서 한 사람한테만 좋은 글씨가 되냐고요. 당신이 나에게 진심이었다면 난 끝까지 당신 지켰을 거야. 당신에 대한 내 마음 진심이었어요. 그걸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? 그랬다면 당신의 진심과 내가 원하는 진심이 달랐던 거겠지.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애정이 없었던 거군요. 나하고 결혼은 하려고 했지만 그건 가진 자의 오만일 뿐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쉽게 돌아서 버릴 수 있었던 거. 지금 일 얘기하고 있어요. 난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. 당신이 없는 곳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해도 가지 않겠어요.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. 내가 미우면 거기 가서 보란듯이 성공하면 되잖아. 그럴 기회를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구냔 말이야. 그게 나예요. 중국이든 수원이든 나 보낼 생각하지 말아요. 이걸 중단하자고? 이 사업은 회장님이 추진하셨던 일이야. 지금 회장님이 공석인 상태로는 더 이상 추진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. 한범부장. 네, 실장. 네가 있는 그 자리 회장 대행이지 회장은 아니야. 잊은 적 없습니다. 가끔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.